형 일단 카메라 들고. 네, 들고. 전과자 출신의 카메라맨과 어딘가로 향하는 감독. 야, 똥! 아는 동생 똥을 부르고. 할 수 있겠어? 어, 뭐. 지독한 역할의 신인 여배우를 섭외하며 상황극을 시작하는데. 진짜 해? 그럼 뭐 안 하냐? 진짜로 하라는 말에 놀란 똥. 야, 그리고 배우야? 이거 연기도 못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해! 좀! 야! 결국 촬영은 무산되고. 아이씨! 야, 진짜! 혹시 안 털래?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돈 안 준다. 똥이 이탈하며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죠. 연락하면 죽여버릴 거야. 씨. 다음 날 새 연기자를 뽑은 감독. 아, 빨리 보세요. 야외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나는 폭행을 당하는 역할입니다. 꼬집는 것으로 폭행을 시작하는 감독. 전기 충격으로 위협하며 물을 뿌리는 것으로 촬영을 마치죠. 그날 저녁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감독은 대놓고 맥주를 훔쳐먹고 그 상태로 운전까지 하며 여자 장실에 오게. 신인 여배우 약속된 자신을 찍는데 갑자기 자리를 뜨는 여배우 얼굴에 물을 뿌리고 불쌍하게 사실 거야? 나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오. 어? 황급히 도망치는데 이런 거 니네 말하는 거 아니거든? 뭔 소리야, 전화 줘. 출연료를 먹튀당한 감독. 예, 여보세요? 전화로 따져보는데 돈 줘요. 여보세요? 아, 왜 화를 전화 끊었어? 본전도 못 찾은 감독. 내가 콘돔 안 꼈대. 피임은 필수죠. 무연고자 연을 섭외한 감독. 맞아요? 너 몇 살이니? 좀 모자라 보이지만 사람이 급해 일단 탑승시키는데 너무 어린데? 조심히 자신을 준비하는 감독. 그런데 이미 몹쓸 짓을 당한 듯 몸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와, 안 되겠다 이거.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막말로 가면 형이 간다 쳐. 너는 안 가냐? 연을 버리자 제안하는 카메라맨. 무용고자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안 한다고. 근데 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찍힌 게 많다고. 우리가 낙서한 거 아니잖아. 마지막은 우리잖아. 나 상관없다.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좀 그냥 좀 찍어 좀. 결국 찍기로 한 두 남자. 대학원생 주위를 섭외해 낡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안대요? 예, 안대를 쓰세요. 불안하게 안대를 씌우는 감독. 그냥 이렇게 써요? 예, 그냥 쓰시면 돼요. 가방 어떻게? 네, 가방 주세요. 안대를 쓰고 들어간 방에는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된 연이 있었고 이제 피해자로 역할을 하실 분인데 하죠 하시고 주희가 가해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어, 진짜 칼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지금 아파요. 진짜 칼로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머뭇거리는 주희. 아, 저는 진짜 이거 체험하시는 저랑 똑같은 경험하시는 분 맞죠? 네. 힘들게 가해자 역할을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가짜 칼인 거 같아요.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카메라맨. 아, 죄송해요. 제가 그냥 해요. 그냥. 네. 감독이 가만히 있는데도 본인이 디렉팅을 주며 촬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형은 찍기만 해. 아, 못하겠다.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면서도 괴롭히는 횟수가 늘어나는 주희. 아, 살려주세요. 좋아요? 아니요. 이때 음식을 2인분만 시킨 감독. 피해자 역할 합시다. 아, 지금요? 막상 피해자가 될 생각에 두려워하는 주희.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할 거예요. 아니, 남자분이랑 말해줘. 결국 연예계 가해자를 시키는 감독. 주희 얼굴을 가리고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무서워. 하고 싶다고 안 놓고 뭘 자꾸 무섭대. 아, 여기고. 벽에 홀로 세워둔 뒤 연아! 네! 밥 먹자. 둘이서만 식사를 하는데 저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연은 쉽게 가해자를 시작하죠. 그냥 공부한 거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지원했어요? 박사 딴다면서요. 논문 쓴다며. 네, 제가 논문 쓰는데 이런 논문을 써. 연을 대놓고 관음하는 카메라맨. 그 돈은 다 주신 거고? 얼마 받았어요? 주희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는데 어, 뭐야? 돈 받은 적 없다는 주희의 대답. 돈 알아서 줄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돈을 지금 이분이 준 거 같은데, 너한테? 논문 뭐... 쓰는 사람이 왜 돈을... 감독을 무안하게 만들며 돈을 내셨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저한테 뭐 얘기 좀 해봐요. 분위기가 은근 불편해지고 냈어요? 네. 내가 해. 형은 찍기만 하라고. 찍기만 하라는 말을 계속 어기며 그만둘 거예요? 바래다 줘, 집에? 사소한 것에도 개입하려 들고 야, 너 다 먹지 마. 연을 대놓고 관음하거나 주희를 놀래키려 들자 감독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아, 보이네? 보이네. 주희를 위협하며 찍기만 수고하세요. 자신의 주도로 촬영을 마무리 짓죠. 감사했어요. 나 내려? 감독이 주희를 배웅 나간 사이 연과 둘이 남게 된 카메라맨. 가만히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가혹행위를 시작하는데 카메라 봐, 카메라. 내가 카메라만 보랬지. 내가 카메라만 보랬지. 감독이 오고서야 끝나는 가혹행위. 갔어? 아, 뭐 갔겠지 뭐. 잘 갔어. 이제 연을 내려다주고
연희 아까 사람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지. 때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그 우리 다 지금 다 같이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 그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입막음을 시키고 집으로 보내려는데 아까 여기 집이라며. 자기 집을 모르겠다는 연. 집이 어디야? 연이 가르친 곳으로 다시 태워다 주는데 여기? 이 십자가 그려진데? 교회가 집이라 말하는 연. 집에 왔네. 집에 왔어. 카메라맨은 굳이 연을 쫓아가 교회가 왜 너네 집이야? 집이야. 시비 걸듯 질문을 던지고 아빠가 신부야? 목사야? 몰라. 여기서 너 두고 가도 돼? 응. 아쉬워하면서 차에 탑승하지만 이게 연희 자리죠. 잡고 감독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안 불쌍해? 아, 벌이 참네. 불쌍해. 안 불쌍하냐? 차를 세우게 하고 아 잠깐 연아 그냥 가자고 형 이리 와봐. 감독의 말을 무시하며 연을 부르고 같이 가고 싶어? 아니면 거기 혼자 있고 싶어? 알다 문 열어. 연과 다시 동행하는데 감독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죠. 어디야 화장실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연과 카메라맨. 카메라맨은 연을 쫓고 너 귀신 나온다 무서우면 아저씨 불러? 은근히 희롱하며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는데 연아 뭐하니? 문 좀 열어봐. 미쳐 날뛰는 카메라맨. 문 좀 열어봐. 네. 아저씨가 할 말 있으니까 그러다 나는 거지. 문 안 열면 귀신 나온다. 또다시 관음을 시작하고 문 좀 열어봐. 무서운데. 혼자 있으니까 무섭지. 아저씨랑 있으면 안 무서워. 이때 뭐예요? 아니 내가 소리 질러서.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카메라맨. 왜? 너 무서워서 소리 질렀지 좀 전에? 소리 질렀어? 그지? 겁에 질린 연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감독은 한층 더 카메라맨을 경계하는데 야 너네 둘이 사귀냐? 카메라맨이 무서운 듯 감독에게 의지하는 연. 니 거냐? 야 뜰뜰이 너 좋아? 좋아해? 카메라맨은 계속 시비를 걸고 어 나 진짜 씨. 아 뭐 어쩌라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 없는 그대요. 연은 수시로 카메라맨을 경계하고 어느덧 바닷가에 진입하자 물도 빠졌는데 여기다 버리면 안 되냐? 야 너 수영 잘해? 연을 대놓고 협박하는 카메라맨.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일 아니라고. 목적지에 도착한 감독은 똥의 누나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길어지자 차에서 내리는 카메라맨 똥의 누나에게 다가가 이리 와. 뭐야? 이미 이성이 끊긴 듯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요? 강제로 차에 태우는데 잡아봐 잠깐만. 아 잠깐만 잡아봐. 똥을 찾기 위해 누나를 불렀다는 감독. 진짜 모른다니까? 나도 걔를 찾으러 여기 온 거라고. 똥의 누나가 모른다고 일관하자 똑바로 이씨 어,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카메라맨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몰라. 말 똑바로 해, 이씨.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해? 잠깐만, 잠깐만, 씨. 그러자 감독이 얘 비웃으면 나와. 직접 나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 왜 이래? 야, 너 거기다 찍어 그냥. 그렇게 폭력은 한참을 이어지고. 야, 여기 가서 말려. 카메라맨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죠. 야, 그만해. 가자. 그렇게 날이 밝으며. 나랑 계속 할 거야 안 할 거야? 악질가던 이 촬영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극중 감독은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뒤틀린 욕구를 채우는데요. 연기자들은 출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지 감독의 강압적인 요구에 대처로 순응하며 온갖 폭력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게 가해자의 위치에 계속 서있던 카메라맨이 근데 이거 갑작스러워. 어느 순간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연출에 개입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감독은 일부러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며 억지로 주도권을 가져와 겨우 상황을 정리하죠. 그렇게 감독과 카메라맨은 서로에게 앙금만 남기고 연기자들은 트라우마만 남은 채 촬영이 종료되는데요. 영화 제목 그대로 악질적인 수위 때문에 다루지 못한 장면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실 분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영화 악질이었습니다.